안녕하세요. 블루반의 US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채널 중에 트래블 튜브 리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.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중에 이거를 구독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. 두분 중에 한분 정도는 구독하시거나 보셨거나 그죠? 상당히 유명하고 보시면 구독자 수가 뭐 50만 명입니다. 어마어마하고 채널은 개선된 적은 좀 됐지만, 비디오를 한번 볼게요. 비디오가, 상당히 많죠. 그러니까 업데이트나 어떤 그리고 보시면 비디오가 1 밀리언, 그죠? 대단합니다. 그죠? 구독자 수 2배 이상이 뷰를 하는 거죠. 보면은 이뷰 카운트가 이건 뭐 거의 잭팟 수준이죠, 잭팟 수준. 그리고, 이 트러블 튜브는 대부분의 이 정도 레벨의 유튜브 채널은, 얼굴 공개하고 완벽한 그러한, 완전 오픈된 채널이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50만 구독자인데, anonymous. 그러니까 익명성. 얼굴은 공개 안 되고, 목소리만 공개된. 그런 채널로 이 정도 규모는 거의 없습니다. 대단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를 했는데, 이 채널은 좀, 여기 좀 내용을 보실까요? 다양한 주제. 약간 뉴스적인. 뉴스를 전달하는 거고, 보면 뉴스 컨텐츠는 제휴까지 돼 있네요. 그죠? 대단한 것 같고, 그래서, 저도 이제, 보통 뉴스는 활자로 돼 있잖아요. 그죠? 텍스트로 보는데, 트래블2는 그거를 좀, 비디오 유튜브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또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정보랑 업로드가 되게 신속히 빨리 됩니다. 거의, 신문에서 보는 정도의 속도, 어쩔 땐더 빨리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신속하게 아마 제휴된 뉴스 컨텐츠에 대한 제휴된 걸 받자마자 영상을 바로 올리시는 것 같고,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그 톤이 다른 데는 이제 그이이 네티즌 용어로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요. 영어로 하면 어그레시브하게 좀 과장을 심하게 한다든지, 그죠? 그런 느낌이 아니면은, 뭐, 애국의 호소 한다든지, 그러니까 좀 너무 주관적인 드라이브 하는데, 그런 것들이 좀 싫어하신 분도 많잖아요, 그죠? 좀더 이렇게 좀 잔잔한 톤으로 중립적인 것으로, 설령 우리 자세를 비판하더라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채널이 제가 나중에 다른 유튜브 비슷한 거를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, 제가 느끼기에는 중립성이 톤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돼 있어요. 그죠? 목소리도 좋으시고, 딱 이러한 채널 하기에 최적화되신 분인 것 같아요. 누군지 모르시, 어나니머스이기 때문에. 그래도 목소리는 오픈돼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, 남자분이고 되게, 듣기 좋은 목소리, 예, 듣기 좋은 목소리고 차분하고 되게 그 진행을 잘하고 계세요.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뉴스를 하신다고 해도 실제 그 공중파 채널에 뉴스를 한다고 그래도 앵커나 아나운서나 뭐 이런 거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그런 게 매력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되게 구독을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, 이게 바로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. 그래서 이러한 채널을 할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잘 한다면 사실 어나니머스 계정으로 이만큼의 성공을 이룰 수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다른 유튜버들이 너는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. 근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채널인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만 가지고도 그리고 물론 이제 편집적인 스킬도 정석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편집을 잘 못하는데 하기도 싫어하고 예, 상당히 좋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. 또 궁금한 부분을 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블루버넷이었고요. 구독 안 하신 분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